작년에 집회를 했더니 그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속도 적당히 차고 맛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수폰입니다. 저희 김장배추 모종을 심은 지 이제 4일이 됐습니다.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김장배추를 씨앗을 직접 땅에다가 넣는 직파를 하려고 합니다. 지난 4일 전에 모종을 심었을 때는 황금 찬 김장배추를 모종으로 이렇게 심었고, 오늘 직파를 하려고 하는 애는 불암, 3호, 작년에 심었던 애 씨앗이에요. 직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? 직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장배추가 90일 배추예요. 그래서 지금 심으면 11월 말 이때 이제 김장을 하는 거잖아요. 딱 수확을 해서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종을 심으면은 그 모종은 8월 5일, 8월 10일 이때 씨앗을 넣은 애예요. 그렇죠. 그래 발아돼서 크죠. 그래서 이제 모종을 8월 말에 심는 건데 발아돼서 20일이 지난 모종은 다 늙었다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. 모종이 늙어서 김장을 하면은 맛이 없다고. 그래서 직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우리 동네에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집이 직파를 해요.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작년에 직파를 했더니 그 배추가 아삭아삭하고 속도 적당히 차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직파로 한 배추로 저희 다 김장을 했었어요. 올해 그 모종을 심고 굳이 또 직파를 하는 이유예요. 모종은 이제 농협에서 나눠져서 이제 심었고, 나머지 세 줄은 이렇게 직파를 하려고.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8월 30일 날 직파를 했고, 오늘은 이제 8월 26일, 8월 27일 한 며칠이 빨라요. 다른 집의 형님은 9월 1일 날 직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. 매일 그 날짜에 직파를 하시거든요. 김장 날짜가 정해졌나 보다 항상. 그런가 봐.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꽉 차고 단단하면은 식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고, 속이 약한 덜찬 그렇게 키우려고 이게 직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게 모종 미리 준비 안 했다고 이렇게 속상하실 필요가 없는 게, 직파를 하는 게 더 잘 크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어떻게 심는지를 좀 보여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요거와 요거. 토치랑 작대기. 작대기. 그리고 요 씨앗. 이렇게만 있으면 돼. 아주 단촐하네. 네, 단촐하지. 자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봐봐요, 여기. 지난 8월 20일 날, 토치로 구멍을 내고, 무 씨앗을 3개씩, 2개씩 막 이렇게 넣었더네요. 잘랐죠? 구멍을 뚫어줍니다. 얘는 엄청 많이. 예, 40cm 한 두 뼘 정도씩 끼워주면은. 아니, 구멍이 사이즈가 일정하지가 않아서. 아, 그거는 뭐. 이 불 닿는 면적이 달리니까. 배추 씨앗을 자리. 여기다가 살살 눌러줘. 너무 깊지 않게. 이게 지금 집화하는 방법입니다. 직파하는 거 되게 쉬워. 그렇지. 어쩌면 모종보다 쉬워. 요즘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비 온 다음에 비닐을 덮어놨기 때문에 따로 뭐 물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. 배추 씨앗은 엄청 작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요 작은 배추 씨앗을 이렇게 세 개씩. 배추 씨앗도 거의 발아율이 90%, 100%에 육박하니까 3개씩 넣고 1차 소금, 2차 소금 이렇게 해주면 돼.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파란색, 아니 보라색. 보라색 뭐가 있어. 대포. 대포를 뿌렸지. 벼룩 잎벌레하고 진딧물 예방 차원에서 얘를 뿌려놨어요. 미리. 그런데 그 지난번 우리 모종을 심는 영상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. 뭐라? 이 대포를 못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? 그러면서 이 대포하고
지옥을 더하고 어떤 거를 하면은 더 효과가 좋냐, 가격적으로 어떤 게 더 싸냐 이런 거는 여쭤보셨는데, 가격적인 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포를 이렇게 비닐멀칭하기 전에 하고 지옥을도를 위에다가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두 가지를 다? 어, 두 가지를. 만약에 이 대포를 못 했어. 그러면은 보이는 흙에다가 뿌려주고 모종이 이파리가 어느 정도 이왕 자랐을 때 위에다가 지옥을도를 이렇게 뿌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, 지옥을도만 하면 벼룩벌레는 좀 예방이 되는데 진딧물은 나중에 예방이 잘 안 돼. 직파일 경우에 이게 흙을 덮어주고 여기에다가 이 대포를 뿌려주는 거지. 그리고 싹이 자랐을 때 요 분말 지옥을들을 뿌리 톡톡톡 뿌려줘요. 아. 그렇게 하면 이제 벼룩벌레의 효과 더욱더 효과적이고 진딧물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씨앗을 세 개씩 넣었으면 요 부들부들한 흙으로 요 구멍만 이렇게 살짝 메꿔주면 싹이 잘 자라요. 이건 상토는 아니야? 상토는 아니에요. 그냥 약간 모래질 흙 같은 거? 모래 덮어줘도 좋고. 맞아. 모래 덮어주면은 수분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고. 이렇게 직파를 한 줄, 두 줄, 세 줄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4일 전에 모종 이렇게 심고. 그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니까 끄트머리들이 좀 이렇게 말르기는 해. 근데 그때보다 요 속잎들이 벌써 나왔죠? 그러게. 금방 커. 그러게. 와. 겉잎은 되게 막 타서 좀 볼품없어 보였는데. 김장배추 밭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모종을 못 거셨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품종의 씨앗을 사서 이렇게 직파를 하는 것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직파를 해서 김장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. 모종으로 심는 것보다 어쩌면은 관리가 더 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늦었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직파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작년 경험으로. 그래서 김장배추를 올해도 잘 키워갖고 맛있는 김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소폰이었습니다.